먹고 하나는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하나 볶음밥 하나 시키가 볶음밥은 놔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고 그렇지 뭐 씨발 그런 대가리 없을까봐 아유 걱정도 팔자다 나는 내 혼자 있으면 밥 요만큼만 해놔놓으면 어 하루 왼종일 이틀은 무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 김치 쪼가리하고 한 쪼가리 무 잘 들어봐라 오늘 어 내 우리 집에 조폭 세 명이 온단 말이야 오는데 어 애들이 어 징역을 갖다 나오지 얼마 안 됐어 조폭 세 명이 오는데 어 애들이 한 사건으로 어 같이 학교를 갔다가 나와갖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팔꿀 팔이나 좀 씻거라 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 조폭 세 명이 오는데 어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있어 성민이라고 그래서 남쪽 올 때 여기서 먹방하면서 좀 제압 좀 하란 말이야 엄마가 좀 뒤로 내공으로 좀 한번 좀 좀 아 난 내공이고 지랄이고 이런 거 나는 그 이게 하기 싫다 나는 하기 싫다 나는 니 자꾸 내 끌어다가 얘 안 치는데 나 이게 이래 하는 거 나는 싫다고 왜? 나는 내 삶이 있고 어 내 그게 내가 벌어먹는 왜 내가 니 사는데 내가 개입 니 삶에 내가 개입을 안 하고 아무 도움도 안 주는데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거 니가 니는 그딴 소리 하면 죽어야 돼 니는 모든 게 있다 이거 참 니가 뭐든지 어 내로 인해서 니가 이때까지 연명을 했지 어 니가 뭐 해줬노 왜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마라 마저 뒤지기든 응?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없으니까 오늘 저 오면은 생민이라는 친구가 있어 난 니한테 니 그따위 소리 하지만 주둥아리 이 주디를 갖다가 막 확 삐뚤기든 아니 그러니까 성민이라고 했는데 성민이 좀 있으면 있었지 씨발 성민이라고 했는데 성민이 좀 한번 조지달라고 내가 못 조지겠다 나무 새끼 내가 왜 조지노 어? 니가 이렇게 알았지? 아 이 비만한 것도 내가 못 조지고 있는데 알았지? 내가 나무 새끼를 왜 조지노 어? 내 새끼도 이따오로 키워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무 새끼를 내가 제압을 해 지랄하고 지가 못하니까 씨발 니는 원래서부터 니가 못하면 내한테 다 밀어넣는다 아이가 그러면 애한테 미루지 마라. 그러니까 세 명이 오니까 내가 지금. 아, 세 명이 오든, 백 명이 오든, 그거는 네 기술이야, 네 기술. 네 주댕이로 해. 왜 내 주댕이 빌릴라, 너? 내 주댕이 빌려줄 생각 없다. 아니, 엄마하고 왠지 이게 코드가 좀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 언제? 나는 그런 코드도 싫고. 난 내가 왜 어린 아들하고 말씨름하고 그래야 되노? 한번 해보라고. 언제? 나 하기 싫다. 니는 나를 이용하지 마라 이런데. 알겠나? 어, 별풍선 받으면 줄게. 아, 별풍선 난 니 주는 것도 귀찮다. 알겠나? 난 내 돈 갖고 내가 먹고 살아, 그냥. 그럼 내가 여태까지 사준 거 다 돈으로. 니가 뭐 사준 거? 내한테 뭐 사준 거 있나? 한번 뚜렷하게 얘기해봐라. 뭐 사준 거 있나? 지갑하고 다 사줬잖아. 무슨 지갑? 무슨 지갑? 지갑 언제 사? 니 돈 줬나? 니 돈 줬나? 지갑만 갖고 왔지 돈은 내가 줬잖아. 지갑만 갖고 왔지 돈은 내가 줬잖아. 아, 재밌으나. 추천 드샷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추천 드샷 좀 눌러주십시오. 아, 난 간다. 그렇게 유착이 와봐라, 잠시만. 아 불 켜고 와봐라 아 못 때문에 목도 바로 안 졸라 그 손으로 목도 안 졸라진다 나 봐라 목이 얼마나 앉아봐라 왜? 아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뭐가 큰일 나 조폭이 세 명이 집에 온다 아 근데 니가 왜 불렀는데 그럼 뭐 씨발 아 온대 아 온다 해도 못 오고 하면 되지 아 오랜만에 아파가지고 편찮으 시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막 신경 운도 쓴다고 그래 말해 애가 보내든가지 니가 첫 불러놓고 뭐 씨발로 내한테 떠넘기고 지랄이고 난 좀 오면은 어? 키 제일 큰 놈이 있어 어? 이거 갖고 어? 총 들어가고 총을 엄마 쏘란 말이야 내가 왜 쏘아야 돼? 아, 쏴라 나 언제 왜 니는 나 내를 갖다 범죄로 만들라 너 쏴라 언제 니나 쏠게 내 니 쏘라고 잘 쏜다 아유 기다가 아우 놀라 알았지?
어? 못 하겠다. 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 나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나 못 한다, 안 한다.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서 한번 봐봐.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엄마 버릇 없는 거 싫어한다,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어? 엄마가, 어? 앉아 밥 먹으면서 키 제일 큰 놈이 있어. 그놈한테, 어? 버릇 없는 거 정확하게 엄마 이야기해 주란 말. 니가 해라! 하와이 니가 가라, 씨발 놈아. 내가 사인 보낼게. 니가 해라!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재. 그러면은, 어? 보고 있다가, 어? 한마디씩, 어? 엄마가, 어? 어? 야, 니는 뭐 이렇게, 어? 어? 나는 니를 하도 이래 엿끝이 키웠기 때문에 나무 새끼를 갖다가, 어? 뭐라 할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왜 엿끝이 컸는데? 니는 내한테는 엿끝이 컸지, 니는. 내한테 하는 거는. 남한테 니는 백날 쳐 잘하면서 내한테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니 말만 하면 내가 감정이 실릴 때는 아 우리 엄마가 내한테 참 섭섭한 게 많았구나 이래 한번 뒤돌아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개새끼야. 앉아라 좀. 아 왜 앉으라 자꾸 하는데 왜 강요하노. 좀 앉아있으라. 이건 뭔데. 좀 앉아 있어라. 씨발 이게 무슨 우리 집에 네가 뭔데? 네가 대장이가. 앉아 있어라. 못 앉아 있어. 가야. 내가 우리 안동 김씨 어? 내가 대를 이어 나갈 사람인데. 필요 없다. 장남 대접을 해라. 아, 치 필요 없다. 요새 귀신들도 있다 이가. 어 세련돼 가지고 어? 네 장남 네가 뭐 어? 제사를 뭐 절을 옳게 하나 조상들도 그러게 하 저 새끼 저 우리 씨를 물리주지만 참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런다. 내가 대를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니까 요새 귀신들은 존중해달라고. 존중 아 요새 귀신들은 네 옛날에는 막 대가 끊기고 막 어 그 우리 집 장손인데 막 떠받치는 뭐 귀신들도 요새는 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 딴 집도 안 하는 거 우리도 안 하겠네 이런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누가 귀신들이? 귀신들이 그래 다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니는 굳이 뭐 그 조상까지 팔아쳐먹지 마라 이 도둑놈아. 나 어제 술 먹고 나오다가 싸움이 났어. 어? 얘 봐봐 보이지 도장. 그랬어. 도장 찍고 갔다 이거 진술 받고 싸움하고 왔어. 근데 벌금 또 맞을 것 같아. 하여튼 니는 참 아이고 참 싸움. 한 800만 정도 나오네. 정말 안 맞다. 어? 아 800만 원 시발놈아 못 물으면 니 들어가 살면 되지. 내가 못 왔답노. 면회 올게. 그래. 아 면회 안 간다. 너금만 찾아갖고 내가 보낼게. 아이고 니김 씨발 또 니 머리카락 하나 뽑아놓고 가라. 그가 유전자 검사해가 너금마 찾아가고 보낼게. 나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데리고만 가시오 이랄게. 에휴 새엄마가 따로 없네. 내 왜 주소 다 키웠는데? 뭐 죽고 싶어 좋아 주소나 어릴 때부터도 배돼지 고프니 니가 기 들었지. 밥 주시. 밥 좀 주시. 그래, 어? 두른 개도 안 내삐는데. 그럼 누구만 찾아올 줄 알았지. 안 오대. 너무 똑같이 생겼대, 내 엄마하고 내가. 그건 살다 보니까 닮아진 거지. 아주 내 스타일 아니야. 엄마가 만약에 여자다, 어? 엄마가 만약에 여자다, 그지? 여잔데, 어? 내가 이제 엄마 아가씨다, 아가씨고, 내가 아가씨 시간 있습니까? 시간 없단다, 대반. 왜? 시간 대반 없다, 아저씨다. 난 니를 아니까. 아니, 모른다. 일단 모른다. 아, 몰라도 싹팡 딱 보면 벌써. 자, 한번 연기 한번 해보자. 아가씨, 자 엄마 다 걸어 간다. 아가씨. 뭐 이 씨발놈은 또 그, 응? 와!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뭐가 죄송하노 씨발놈 틀려놓고. 너무 미인해가지고. 너 이쁜 거 내가 다 알거든. 전화번호. 전화번호. 눈깔이는. 전화번호. 나 전화 안 키워. 개새끼. 니한테 알려줄 수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 주차실자 좀 놀라네. 자꾸 안 차놓을래. 아 앉아있어 좀. 아 싫다. 손님 올 때까지 좀 앉아있어. 아 싫어.